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독학이 너무 어려운 이유입니다. 색소폰을 혼자서 한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아, 나는 진짜 맨날 유튜브 보는데. 아, 나 진짜 이것저것 진짜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만큼 많이 연습을 해보고 했는데. 아,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느는 거야? 왜 나는 똑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색소폰에 대한 독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맞게 하고 있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잘한지 못하는지를 가르쳐줘야겠죠. 근데 가르쳐주는데 대부분 독학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독학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독학해도 돼. 독학해도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이 재능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막 너무 잘 된 건데, 정말 굉장히 대단한 재능이죠. 굉장히 빅 달란트로 지금 된 건데, 뭐 너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해요. 근데 이분한테는 꼭 그거 교육이 필요한 분인데 그분은 막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게 일단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장비도 바꾸고, 그리고 계속 내가 주법도 바꾸고, 내가 지금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고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저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소리가 이쁘게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기교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남들이 들었을 땐 굉음인데 애드립이나 오브리가토만 하려고 하고, 그 자기 혼자는 굉장히 잘한다고 빠져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나는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색소폰의 독학에 대한 잘못된 후유증이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색소폰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색소폰을 너무 사랑하고 이 색소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있던 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정보와 그런 잘못된 방향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색소폰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나중에 했다가 에이 안 해 갖다 버리고, 몇 년이 지나서도 내가 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만큼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누구랑 만났다가 헤어져도 이런 작은 마음 때문에 아, 한번 연락해볼까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색소폰에 대한 이 애증한 이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색소폰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배워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러한 배움이 하나도 없이 또 색소폰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색소폰을 제대로 공부하고 색소폰에 대한 이해와 색소폰에 대한 소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색소폰도 잘 불고, 이러한 선생님들, 색소폰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색소폰을 좀 배워야 뭔가 색소폰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그걸 배우고 내가 조금 뽕짝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도 뭐 이래야 되는데, 색소폰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사람, 한 번도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적도 없이 그냥 싼 데만 찾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하여튼 레슨이 다 거기서 거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배웠으니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나만의 실력이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포기해 독학을 해요. 에이 그냥 혼자 할래.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너 이거 좀 잘했어, 너 이거 못했어, 이러한 지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소리라도 듣고 연습을 하든지, 제대로 된 교육적인 어떠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누군가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라는 지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고 내가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독학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색소폰을 하는데 딱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러더라고. 아, 나는 색소폰을 독학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아, 혹시 뭐 오브리가토라 소리에 대해서, 음악 음색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혼자 독학했는데 이미 소리도 다 마스터했고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다 마스터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될것 같은데, 아, 난 지금 그런 마땅한 일단 선생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 선생님 그렇게 악기를 잘하세요? 그럼 악기를 이제 딱 하시는 거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죠. 딱 들어보면요, 세상의 소리가 가관이에요. 이거는 무슨 색소폰 소리인지, 저 백고동 뭔 소리인지,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도 있어요. 지금 잘한다고 한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잘못됐구나. 그래야지 빨리 가고 확실하게 가고 내가 편안하게, 더 편안하고 안 아프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혼자 하면 계속 어려운 길로 더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물론 이게 배울 수 없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없으면 색소폰 할 선생님한테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 물어보세요. 색소폰 전공했냐고, 색소폰 어디에서 색소폰 전공했냐 물어보세요. 색소폰을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럼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딱 연주 딱 들어보면 알잖아. 연주 제대로 공부했고, 그거 공부를 했다는 거 알면, 아,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악기 부는 것좀한 번만 좀 이렇게 좀 들어보고서 나에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환경이 안 되면, 아니 적어도 저기 뭐 내가 커피 기프티콘 뭐, 아니 무슨 커피 있잖아요, 무슨 커피 저 기프티콘이나 아뭐그 정도는 솔직히 뭘 하나라도 좀 쏴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은 없지만 내가 뭐 스타벅스 커피 한잔뭐 4천 5천 원짜리, 아 그거 한잔 보내줘 가지고 나좀 봐달라고, 누가 안 봐주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저희 학원에도 와가지고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해서 와요. 레슨을 받으려고 해요. 상담을 하러 오면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색소폰이라는 거를, 아 어느 정도 합니다 하는데 계속 말을 이으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이렇게 좀 잘하고 싶으면 조금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 솔직히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배워서 색소폰이라는 거를 좀 올바르게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색소폰을 잘할 수가 있고, 독학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더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색소폰학 유튜브 채널 보시면 옆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서, 아, 이 색소폰학교 후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로 후원을 해주시면 색소폰학교 이 강의 만드는 컨텐츠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